안녕하세요. 써니 유치원의 써니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방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방귀 이야기가 나오는 손유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손유희의 응용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돼지가 방귀를 뀌었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뿡뿡뿡. 두 번째 돼지가 방귀를 뀌었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뽕뽕뽕. 세 번째 돼지가 방귀를 뀌었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부럭박타! 부럭박타!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아이고, 냄새야! 도망가고 말았더래요.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귀 소리, 아이들이 들었던 방귀 소리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손유희의 가사 내용을 또 새롭게 개사해서 불러주시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돼지 방귀 손유희를 불러본 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돼지가 방귀를 뀌었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뿡뿡뿡. 두 번째 돼지가 방귀를 뀌었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뽕뽕뽕. 세 번째 돼지가 방귀를 뀌었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부럭박닥 부럭박닥.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이게 무슨 냄새야? 도망가고 말았더래요.